충주의 한 골프장에서 경기 보조원이 골프공에 눈을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 충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10시 50분쯤 충주시 앙성면 한 골프장에서 남성 경기 보조원이 고개기 친 골프공에 맞아 눈 부위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. 앞서 지난 6월에는 충주시 산청면의 한 골프장에서도 골프를 치던 50대 여성이 날아온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치료를 받았습니다.